자, 두 번째 이슈는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꿨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 사명 변경하는 게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.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이제 마린 솔루션으로 그 사명을 변경한 것 관련해서 이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이달 23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명을 변경했고 그 법인 설립한 지 7년 만에 사명을 바꾸는 것이고요. 네. 뭐 해양 산업 솔루션 좀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름을 바꿨는데 어떤 회사인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네. 그 HD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해서 신설된 법인인데 예. 사후 서비스 사업부가 분할을 한 것인데요. 이게 뭐 왠지 전 회사명이 글로벌 서비스니까요. 네네 맞습니다. 이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선박을 개조하고 네. 수리하고 뭐 좀 개선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통상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통상 이제 선박의 어떤 수명이 20년, 30년 정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교체, 개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이 회사가. 네. 네. 자, 그리고 상장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기는 언제쯤을 잡고 있나요? 그 회사 자체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겠다. 그리고 아마 상장은 거의 뭐 100% 정도로 좀 추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네.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내부에 별도의 좀 태스크포스도 꾸렸고 정기선 부회장이 최근에 뭐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예.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다. 100%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정기선 부회장이 부회장 승진한 뒤에 지금 IPO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주목 굉장히 받고 있던데요. 뭐 일전에도 앵커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랑 이제 정기선 네. 사장이랑 굉장히 좀 라이벌이다. 근데 김동관 부회장은 일찌감치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고 근데 올해 뭐 김동관 부회장이 굉장히 사업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정기선 부회장도 올해 연말에 승진을 하면서 네. 굉장히 좀 성과를 내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요 그 상장 부분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이 정기선 부회장이 정몽준 전 회장의 아들이죠? 네네 장남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오너 3세 경영인이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두 번째 이슈는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사명을 변경해서 네. 마린 솔루션으로 변경했던 한 상황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